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보기 바르려니 쉽지 않네요. 올. 애뼈다귀에 붙은 고기 먹어보겠다고 애쓴다. 애써 돼지스키 먹고 스키. 자. 오늘은 너도 나도 그 옆에 너도 앞집 뒤집 옆집 그리고 또 그 옆집 무엇보다 먹고가 툭하면 먹는 단골 뼈다귀의 장국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요 매운거 조금만 해봐.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고기 바르려니 쉽지 않네요. 원래는 고기 잘 발라요. 진짜입니다. 누가 뭐라 그랬니? 그냥 고기나 발라. 고깃집 하다? 아니 뼈다귀도 맛있지만은 이 우거지가 원래 또 진짜 좋잖아. 반양에서 뼈다귀의 장국은 이 집이 최고예요. 반양에서 뼈다귀의 장국으로 이 집이 최고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기냥 너도 나도 그 옆에 너도 앞집 뒤집 옆집 그리고 또 그 옆집 그리고 먹고 스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. 내 뼈다귀에 붙은 고기 먹어보겠다고 애쓴다. 애써 돼지 스키 먹고 스키. 알고 나는데 한참 걸렸다. 뼈다귀 고기가 많아 놓으니까 뭐. 야, 싹 골라내도 고기하고 우거지만 해도 야 하나가 득이네. 그다음에 이거 좀 넣고 얹어주세요. 와 진짜 푸짐하다. 최고다 최고. 고추도 매운 고추 있고 일반 고추 있고 밥도 김치 요거는 고추 찍어 먹으면 된다. 알았다. 청양고추 맵죠? 청양고추 많이 매워 이거. 아하. 김치. 이 집 뼈다귀의 장국은 자극적이지 않고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는데요. 매운맛을 즐기는 먹고는 청양고추랑 먹거나 고추다대기를 첨가해서 매콤하게 먹는 편인데요. 개인 취향에 따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이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맛있다. 어디가 많아서 마음에 든다. I'm so good. No, I'm never turning back. I won't stop. I'm a fight until there's nothing left. It's so good. You're gonna be hurting back. Cause I've been there. 오늘 저녁에는 뼈다귀 장국 포장해놨어요. 포장해가지고 소주 한잔 할 겁니다. 포장 주문. 안녕하세요. 아까 주문해놓은 거. 지난번에 실내를 좀 잘못 찍어가지고. 예. 이거는 1인분으로 각자 묶어달라면 각자 해주고. 예. 그렇지 않아 한 분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. 예. 알겠어. 짜잔. 그때 한번
야. 2인분 포장 코스입니다. 2인분. 오늘 소주 한잔 맛있게 할수 있겠다. 자, 야, 향 맞네. 좋아, 좋아, 좋아. 베리굿, 베리굿. 야,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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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야,